자, 오늘은 주술회전 영역전개 밸런스 게임을 해볼겁니다. 첫번째 영역전개는 청기명왕. 아이, 간지나. 아, 근데 얘들아, 이거 내가 룰을 설명 안했는데 강한 순서가 아니야. 강한 순서가 아니고 오늘은 이쁜 순서로 갈거야. 이쁜 순서. 이쁜 순서요? 멋지고 이쁘고 깐진한 걸로 갈거야. 이거 더러운데? 어? 야! 내 애기한테 그런 말 하지마! 아니, 입냄새 날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이쁜데? 입이 세 개나 있고 입을 저렇게 떡하니 벌리고 있는데 입냄새 날 것 같아. 아니, 참고로 이거 건축을 라테가 했는데 라테가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3일을 투자했나? 아, 라테 누나가 지은 거였지? 얘들아, 잠깐만. 야, 모여봐. 야, 여기 이거 지붕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깎고. 이쁘다기에는 조금 지저분하지 않나. 야, 아니야, 여기 아래, 물 아래도 이거 하나하나 다 깎아갖고 반사 만들고. 영상에서 보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아니야, 잘 모르겠네. 이 정도면은 잘 쳐줘서 한... 골드? 골드, 골드. 오케이. 응, 골드 나쁘지 않아. 잘 쳐줬다. 다이아. 아, 그래? 난 다이아라 생각하는데? 다이아. 골드인데? 골드. 아, 그래?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나와서 그렇지. 골드가 3명이니까 이거는 그냥 골드에 박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청기명왕이 골드라고? 다수결. 두 번째 영역정의는 나찰 호련무. 이거는 라테 거죠? 안 이쁜데? 안 이쁜데? 아,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어지러울 것 같아. 아니, 한번 가볼래, 얘들아? 그럴까? 네? 그럴까요? 가보자! 피피해! 오케이. 자, 여깁니다! 영역전개. 아, 뭐야, 이 밑에 독극물 같은 거야, 이거? 안 예쁘네요. 독극물이라서. 실제로. 아니,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 뭐 화났어, 너네? 아, 별로 안 내가 뭐 잘못했어, 얘들아. 자, 여기 마카롱만 맛있다. 여기 지하도 있어, 방도 있어. 뭐야, 저기 꽃만 이렇게 해놔. 이건 괘씸죄로 이거는 실버 가야겠는데? 아, 여기 그곳이잖아요. 초코밥을 그걸 먹었던. 어우. 맞아. 네, 도망쳤어. 근데 이거 내가 원래는 다이아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잘 만들었거든? 잘 만들었는데 괘씸죄야. 지 혼자 그냥 방이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이거는 실버 가야겠어. 내가 짰냐! 내가 짰냐고! 난 그래도 골드 줄래? 짰는데. 그래서 나찰호 련무의 티어는? 골드 줄게요. 골드? 난 다이아. 골드? 골드? 나 다이아. 다이아 줄게. 나도 다이아. 골드 같은데? 골드 두 표, 다이아 세 표니까 다이아에 넣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나찰호 련무가 청기명왕보다 위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쁜 게 크긴 해? 자, 다음 거는 암흑세계 꼬바 선생님의 영역전개인데 참고로 이 영역전개는 다리TV 영역전개 중에 최초로 나온 영역전개입니다. 이게 영역전개? 최초로 나오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예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허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어? 다리 형, 잡아봐. 여기 붙어봐. 어. 형 미래야. 아이 새끼야! 악플일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석탄이 맞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그냥 똥통 들어가자. 나 석탄까지 가주는 거야? 나는 똥이라 생각해. 똥것도 간지나는 것도 없는데 이게 조금 봐주긴 했는데 오케이 똥통으로 가자. 여기 오케이.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님들 얼굴 보일걸요? 자, 다음 가드로 할게요. 다음은 옥규의 영역정의 가방한 예정입니다. 간지는 나. 나 님들이 평가하세요. 이거... 님들이 평가하는 거 보고 볼게요. 아, 이거 리메이크 전에는 진짜 개 구려가지고 내가 똥통에 받고 싶었는데 나 리메이크 후에는 좀 봐줄만 해졌어요. 근데 이게 마크 블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모델링으로 만든 거라 난 개인적으로 실버? 아, 실버? 실버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 나는 딱 골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버? 난 실버. 아니, 야, 라테야, 다들 실버랜다. 실버로 나도 가자. 나도 골드. 딱 골드야? 보이는 게 실버, 모델링이 그러면. 별로 없어가지고. 옥규는? 오케이, 그럼 저는 실버. 그래, 실버 하자. 뭐야? 야, 그건 마음에 들진 않아. 너 거야, 임마. 자, 그럼 실버 넣는다. 옥규 아닌데 이거 너 건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그렇긴 해.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좀. 자, 다음은 나카도처. 저 딱 하나만 말할게요. 저는 제 영역전개 나올 때 임팩트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뭐야? 저는 제 기준은 석탄이라 생각합니다. 석탄. 뭐 이런 영역전개가 있었어? 아니 근데 뭐야? 이게 지금 보면은 천장이 되게 똥색처럼 보이잖아. 이거 똥통에 박아야 돼요 그냥. 똥! 아, 근데 나는 이쁜 거 생각하면 난 실버라 생각해.
예? 실버요 이게? 왜요? 디자인 누가 했어 이거? 디자인 내가 했어. 내가 했기 때문에 실버. 왜 저렇게 스타에 넣고? 아이씨 똥통. 똥이야 얘들아 확실해? 잘해 석탄 줘요 석탄. 석탄? 아이 석탄 홍소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또 두 표. 석탄 두 표. 그러면 석탄 주도록 할게요. 네 석탄. 잘했다. 다음 영역정계는 초선복년 불더니의 영역정계죠? 아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내 삶 있잖아. 이거 덕분에 저는 에메랄드라고 생각해요. 저것 때문에 다이아.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봤을 때 좀 예뻤어. 인정? 맞아. 아니 이쁘긴 했어. 이쁘긴 했는데 아 오늘 불더니가 지금 수준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좀 빡치거든 난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다니형 그게 있잖아요. 그게 순수 예쁜 걸로만 뽑아야지 성능을 보면 안 된다니까 지금. 아 그래? 이게 지금 예쁜 이거 예쁜 걸로만 보면 다이아. 예쁜 걸로 보면 다이아에서 에메랄드 사이에요. 그럼 나도 다이아. 어 다이아 인정. 예쁜 건 맞으니까 다이아. 어 다이아가 그래도 확실히 맞네요. 다이아에 넣도록 할게요. 아이스 예쁜 쓰레기. 뭐야 보호색이야 왜 웃는 이번 영역정의는 무량공처 은우의 영역정계죠. 근데 난 공처. 개인적으로 무량공처 이뻤어. 이게 어, 사진으로 나도... 이렇게 봐서 그렇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뻤거든. 그 밑에 우주가 있어. 그래서 막 이뻤어.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됐거든. 위에 운석도 떠 있고. 나도 이뻤던 것 같아. 나도 이건 이뻤던 것 같아. 저는 골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골드? 나는 실버. 난 골드. 나도 골드. 나도 골드. 어 그래? 오, 야 갑자기 후회졌다 너네. 이게 무량공처가 애니에서도 봐도 되게 이쁘거든. 다음은 수신어살. 알로하오예. 수신어살 수산시장이야. 야 이건 포인트는 홀로 있는 야자수의 나무야. 와 낭만있다. 저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 이거 스폰지밥 무인도 아니에요? 스폰지밥 무인도잖아 이거. 그래서 티어는 나는 이거 석탄. 석탄. 어, 나도 시티는 석탄이 잘 어울려. 오케이 다음 영역증에 보여줄게요. 이번 영역증은 달아빠 화천광골입니다. 오 이쁘다. 오 근데 이거는 뭔가 진짜 느낌 있어. 어 심플하게 이뻐. 심플하게 이쁜. 어 인정. 온천을 딱 보여주는 느낌이라. 나는 이거 말해주면 난 다이아. 나도 오케이. 나도 어, 다이아 인정. 다이아 인정. 다이아 인정. 다이아 콜. 에메랄드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분위기가 잘 맞았어 저게. 이번 영역증에는 개갸천경 생야의 영역증계죠. 여우신선에. 근데 나 솔직히 이거 만들 때 생각났던 거 하나 있어. 뭔데? 그 오버워치의 키리코 궁이거든? 아. 아. 뭐야. 맞네. 인정 인정 인정.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실버? 나 실버 주고 싶다. 실버 인정. 뭐야 너희 왜 이렇게 인정을 갑자기 잘해. 그러면 애들아 천기명왕 골드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에메랄드인 것 같지 않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왜? 맞는 것 같아요. 내리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안깨 얘들아 미안해. 이번에는 북마우 주자. 야 이거는 분위기가 미친 건데.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일단은...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벽이 움직이거든요? 마 맞아. 아 그래서 생동감이 더 넘쳐. 나는 이거 에메랄드 하나 중요하다 생각해요. 에메랄드 맞지? 다이아가 멋있음에서 딱 좋을 것 같아. 나도 다이아라 생각해. 그래 다이아 주자 그러면. 다이아. 다이아에 넣도록 할게요. 이번 영역전개는 서비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우와. 퀄리티가 쩔었잖아요. 살짝 사이즈가 컸어. 엄청 컸어 사이즈가. 어. 맞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퀄리티? 이쁘다 생각했어. 퀄리티 역대급이어가지고 난 에메랄드. 에메랄드. 나도 에메랄드. 아 오케이 에메랄드. 아 근데 죽음의 골짜기가 에메랄드네? 의외인데? 근데 저거는 생각보다 이뻤어. 이번에는 동목의 영역전개 블랙홀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블랙홀 이거 기술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빈 공간이야. 맞아. 똥으로 가도록. 이거 똥 가자. 네, 똥에 넣었고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역전개는 디안의 영역전개 은석 춘돌입니다. 와, 은석 춘돌 나서 시푸된 감자전. 나 개인적으로 이거 여기 맞아. 똥통이 왔죠? 여기가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얘들아 이거 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지? 예, 딱 이 정도 나은 것 같아.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에메랄드의 죽음의 골짜기, 다이아의 나차로운 연무, 초성복령, 화천강골, 복마호주사, 골드의 천기명한 무량공처, 실버의 가방한 예정, 백야천경, 석탄의 낙하도천, 포승자나 수신어살, 후박의 암흑색의 멸하인관란, 블랙호 운석충돌, 이렇게 끝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넌 개인적으로 천기명왕이 왜 골드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골드에 넣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기명왕 다이아 아니면 에메랄드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밸런스 게임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리TV가 10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럼 안녕.